어머나 세상에, 너무 이쁘다. 얘가 어제 이 친구죠? 이 친구가 방송에 안 나오던 주주죠? 이뻐. 이제 팔 기고 싸고 있는 거 보이죠? 옆에가 서진이. 여기 이쁘죠? 이뻐요. 몸매도 이뻐. 나 지금 있잖아, 여러분. 컨디션이 안 좋은지 여기 엄청 많이 났어, 뭐가. 보여요? 가까이서 보실까? 걔 작살나 버렸어. 이거 봐, 지금. 보여요? 뭐야, 이거 다 지금? 이게 뭐 때문에 그런 걸까? 얼굴에 지금 한 20개 정도 난거 같아. 왜 그런 거야? 뭐지, 이거? 알러지예요? 아, 영양제, 햇빛 알레르기예요? 어떡해. 제품 바뀐 거 있어요. 최근에 에스트로더 갈색병을 다시 쓰고 있는데 싹 바꿔버렸는데, 피부에 어떤 증상이 생기면 바뀐 제품 성분을 제일 먼저 의심해. 아, 그래요? 갈색병 6개나 샀는데 어떡해? 아이, 몰라. 얼굴을 왜 이렇게 빠는 거야, 얘는. 내가 그러고, 여러분, 내가 진짜 강아지 교육하는 거 내가 안 했어요. 진짜 안 해. 이제 여러분, 강아지 집에 입질하시거나 그러는 강아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엄지로 쑤시니까, 내가 방집에서 방송하고 있으니까 엄지를 목구멍까지 쑤시면 안 한다길래 목구멍 쑤셨더니 이제 이 손가락으로 장난을 자꾸 치는 거예요. 물러나서 하고 하는 게 뭔가 장난감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인터넷 검색을 뒤집어서 해봤는데 진짜 좋은 거 찾아냈어요. 어떡하냐면, 이제 개가 여기 있잖아. 개가 막 입질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소리가 걔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주파수에 제일 가깝대요. 슥! 슥! 하면 진짜 안 해. 진짜 효과 있더라니까요. 슥! 하니까 침대에서 확! 날다른 채로 날라갔대던데. 아, 이름을 씨발 잘못 지었어. 이름을 너무 잘못 지은 것 같아. 이름 따라 걔가 가는데, 이름을 이렇게 지어놓으니까 얘가 졸라 별나요. 아, 오줌은 잘 가려요. 오줌은 한 이제 90% 가려요. 똥은 100% 가려요. 하지만 똥으로 장난을 쳐. 똥을 막 이렇게 갖고 놀아. 이렇게 갖고 놀아, 이렇게. 근데 똥을 막 갖고 놀다가 갑자기 동이한테 가. 그 동이한테 가서 막또 장난을 치는 거야. 그 동이요, 똥이 다 묻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는 이제 동이부터 씻기는 거야. 동이 씻겨갖고 싹 닦여놓고 얘 데리고 와서 하자. 아, 에너지 소모를 시켜주라 하시는 분들 많아서 에너지 소모를 시켜주려고 했는데, 아기 새가 1시간 반을 운동을 시키러 나갔어요. 그러니까 어디부터 시작했냐면, 우리 집에서 여기 랑이네 집까지가 40분 거리거든요, 걸어서. 아기 새가 랑이한테 뭐 줄게 있어서 우리 집에서 40분을 걸어서 랑이네 집에 가서 랑이한테 물건을 전해주고 다시 우리 집 쪽으로 와서, 걸어서 와서 우리 집에서 청사포 내려가는데 자기 형이 소주를 마시고 있다 해서 거의 2시간 10분짜리 코스로 운동을 하고 온건 왔는데도 방전이 안 됐어요. 강아지가 지쳐 쓰러질 때까지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쓰러지고 아기 새가 먼저 쓰러지겠어. 그거 하나 살까 내가 지금 고민 중이에요. 고양이들 동그랗게 하고 팍 뛰는 거 있잖아. 그거 하나 살까? 그래서 그 간식을 매달아 놓고 이 뛰게 할까, 이렇게? 어때요? 사회성은 진짜 좋아요. 나가잖아. 온 동네 지나가는 사람들 다 참견해. 사회성은 진짜 좋아요, 이 친구가. 사회성은 뭐 짱인데 뭐. 꽃동은 프랑스에서 우울증 환자 치유견으로 키워져요. 현희님, 진짜요? 그 잘못된 정보 같은데, 우울증이 올것 같은데? 저 잘못된 거 아니에요, 현희님? 우울증이 올것 같은데, 난 지금. 언니, 그렇게 용변 날리면 안 돼. 그 잘못된 정보야. 내가 키우고 있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언니, 지금 우울증 올것 같아. 지금.